자,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전에 여기까지 읽었었죠? Page 3. 자, All Harry's spell books, his wand, ropes, cauldron, and top of the line Nimbus 2000 broomstick had been locked in a cupboard under the stairs by Uncle Vernon the instant Harry had come home. 자, All Harry's spell book. 자, 이제 마법책이죠. 교과서. 그리고 이제 그 마법 지팡이. 그리고 robes, 이제 옷들 있잖아요, 교복. cauldron, 하면 그 우리가 그 물약거리는 그 냄비. 그리고 top of the line, 이제 최상의 nimbus 2000, 그 이거 broomstick이죠. broomstick은 had been locked, 잠겼다. in the cupboard, 찬장에다가 어디 안에 있는? 이제 계단 안에 있는. 보면 해리 집 보면은 해리 그 계단 밑에 찬장에서 그 거기서 자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잠가놓은 거죠. 누구에게서? Uncle Vernon에 의해서. The instant, 여기서는 우리가 instant 라면 뭐 즉시 빨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 해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런 뜻이죠. 돌아오자마자 다 잠가버린 거예요. 마법에 관한 건다 없애버린 거예요. What did Dursley care if Harry lost his place on the house Quidditch team because he hadn't practiced all summer? What did Dursley care? 한마디로 Dursley 가지고 뭘 신경 쓰겠어? 신경이나 쓰겠어 그런 말이죠. 이제 역으로 하면 이제 질문이긴 한데 만약 해리가 그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위치죠, 순위 같은 거, 순위를 갖다가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뭐 1등 하기로 했는데 1등에서 뭐 2등으로 밀려나고 거기서 놓친다고 해도 하우스 퀴디치 팀에서 거기서 이제 왜냐면은 그는 연습을 여름 동안 이제 한마디로 빗자루가 없으니까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자기 실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순위에 그 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걸 신경이나 쓰겠어 이 가족이? 자, What was to Dursleys if Harry went back to school without any of his homework done? What was it? 그게 뭐겠어?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What was to you?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What is it to you라고 이렇게.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인데? 이런 식으로 그것이 너한테 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상관인데 여기 더슬리 가족한테 만약 해리가 학교 돌아간다면 뭐 없이 어떠한 숙제도 끝내지 못한 상태로. The Dursleys were what wizards call muggles, not a drop of magical blood in their veins. 더슬리 가족은 what 그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Wizard 마법사들이 불렀어요. 머글이라고, 그러니까 머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겉들이라 하기 좀 그러긴 한데 이제 not a drop 한 방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drop은 magical blood 피한 방울도 그들의 vein 그들의 이제 정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핏줄에 핏줄 안에 마법사의 그런 피는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머글이라 부른데 그게 바로 더슬리 가족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And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having a wizard in the family was a matter of deepest shame. 자, as far as 하면은, as far as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한 그들이 they were concerned, 그러니까 걱정하는 한 그들이 염려하는 한, 그러니까 그들한테 있어서는 having a wizard 마법사를 여기서는 동명사예요. 갖고 있는 것은 가족에서 matter 문제였어요. 가장 수치죠. 가장 깊은, 그러니까 가장 쪽팔린 일이다. 가장 쪽팔린 일이었다. 마법사가 있는 건. Uncle Vernon had even padlocked Harry's owl, Hedwig, inside her cage to stop her from carrying messages to anyone in the wizarding world. 자, 삼촌은 어떻게 했어요? Had even, 심지어 padlock 하면 뭐예요? 그 자물쇠로 이렇게 잠궈버리다 그 말이죠. Padlock 하면 우리가 자물쇠죠. 자물쇠로 해리의 부엉이를 잠궈버렸어요. Hedwig이라고 하는. 어디 안에다? 그냥 케이지 안에다. 그리고 뭐 하려고? To stop, 멈추려고 그녀를 뭐로부터? 이제 carrying, 옮기는 거. 편지죠 한마디로 메시지니까 누구든지 간에 마법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한테 편지를 갖다 주는 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잠궈버렸다 그 말이죠. Harry looked nothing like the rest of the family. Harry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like 그 가족들 나머지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Dursley 가족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Uncle Vernon was large and necklaced with an enormous black mustache. Aunt Petunia was horse-faced and bony. Doodly was blonde, pink, and porky. 자, Uncle Vernon, 삼촌은 크고 덩치가 크고 necklace 목이 없었고 그때
1권에서 나왔죠. 그리고 거대한, 이노멀상 거대한이죠. Black, 검은 호수염이 있었고, 안토포트니의 이모는 horse face, 말 같은 얼굴. bony 하면 이제 뼈만 남은, 우리가 bony잖아요, 뼈. 거기서 온 이제 파생된 단어죠. 그리고 두들리는 금발이었고, 핑크색, 좀 핑크빛 돌잖아요, 얼굴이. 그리고 porky 하면 이제 살집이 찐, 그 말이죠. Harry on the other hand was small and skinny with brilliant green eyes and jet black hair that was always untidy. Harry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작았고 skinny, 말랐고 뭐와 함께 brilliant, 아주 이제 brilliant 하면 놀라운 그런 아주 그 초록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고 jet black 하면 아주 새까만 그런 머리 항상 어떤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죠. untidy, 헝클어진. 자, he wore round glasses and on his forehead was a thin lightning shaped scar. 자, 그는 입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입었단 말이 아니라 쓰고 있었어요. 안, 둥그란 안경.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forehead는 이마죠. 얇고 lightning 번개 모양의 이제 scar 흉터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너무 내려왔고. 자. It was this scar that made Harry so particularly unusual, even for a wizard. 자, 이 흉터였어요. 뭐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이 다음에 대사에 흉터였다. 뭐 하는 게? 만들었던 게. 해리를 이렇게 특별히 unusual, 이제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 우리가 usual 하면은 평범한, 보통인. 그러니까 unusual 하면 이제 평범하지 않은 거죠. 평범하지 않게 만든 거였어요. 이 흉터가. 심지어 마법사로서도 그러니까 마법사들한테도 이게 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This scar was the only hint of Harry's very mysterious past of the reason he had been left on the Dursley's doorstep 11 years before. 자 그리고 이 흉터는 유일한 힌트였어요. 힌트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 뭐에? 해리의 매우 이제 미스테리한 그런 과거를 과거에 대한 힌트였고 또한 of는 여기서 계속 연속으로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또한 뭐였어요? 이유의 힌트에서 어떤 이유냐? 그가 남겨진 이유.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쓴 거예요. 남겨졌어요. Dursley의 doorstep 문 앞에 11년 전에 이렇게 남겨졌었죠. 자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자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At the age of the 1 year, Harry had somehow survived a curse from greatest dark sorcerer of all time, Lord Voldemort, whose name most witches and wizards still fear to speak. 자, 나이 한 살 때, 한 살 때가 말이죠. Harry는 somehow,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존했어요. 그 curse, 저주를 갖다가 살아남았다 그 말이죠. 그 어떤 curse냐, 누구로부터 온 가장 그 강력한 Dark Sorcerers, 어둠의 마법사. All time 하면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마법사, Lord Voldemort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대부분의 마녀하고 마법사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말하기를. Harry's parents had died in Voldemort's attack, but Harry had escaped with his lightning scar, and somehow nobody understood why. Voldemort's power. had been destroyed the instant he had failed to kill Harry. 자, 그리고 해리의 부모님은 죽었어요. 볼드모트의 공격으로 죽은 거죠. 그러나 해리는 이제 한마디로 도망갔다. 탈출했어요. 그의 그 번개 모양 흉터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아무도 이해는 못 하지만은 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볼드모트의 파워는 had been destroyed. 파괴됐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더 인스턴트 마찬가지로 순간 그가 실패한 순간 해리를 갖다가 죽이는 걸 실패한 순간 So Harry had been brought up by his dead mother's sister and her husband. 그래서 해리는 원래 bring up 하게 되면 키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키워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그의 죽은 엄마의 언니 그리고 네, 그 남편에 의해서 한마디로 Dursley 가족이죠. He had spent 10 years with the Dursleys, never understanding why he kept making odd things happen without meaning to, believing the Dursley story that he had got his scar in the car crash that had killed his parents. 자,
그는 10년이라 시간을 보냈죠. With Dursley, Dursley와 함께. Never understand,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왜 그가 캡 ING 하면 계속해서 하다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든지 이해를 못하면서 without meaning to, 뭐 없이. 그 여기서 meaning은 의도하다는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 믿으면서 Dursley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그가 이 흉터를 가졌다고, 자동차 사고로 그 부모님을 죽인 자동차 사고에서. And then exactly a year ago,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전에 Hogwarts had written to Harry. Hogwarts had written to Harry 하면 이제 해리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한마디로 학교 입학해라, 그런 초대장을 쓴 거잖아요, 그죠? And the whole story had come out. 자, 그리고 whole story, 전체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전체 이야기가 come out 하면 이제 나오게 됐다, 다 밝혀졌다, 그 말이죠. Harry had taken up his place at Wizard School, where he and his scar were famous. But now the school year was over, and he was back with the Dursleys for the summer, back to being treated like a dog that had rolled in something smelly. 자, Harry는, 자, take up 하면 뭐예요? Take up 하면 뭐 차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자리나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어떤 경력을 쌓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경력을 이제 좀 자리 좀 잡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간적인, 우리가 피지컬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죠. 어디서 이제 학교에서, 자기 이제 마법 학교에서, 그곳은 어디냐, 그와 그의 흉터가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나 now 학교는 이제 끝났어요. School year는 이제 학기가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돌아왔어요. 누구한테로 이제 Dursley가 함께 이제 for the summer, 여름을 보내려고, 방학 때문에. Back to being treated. 자,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여기서는 to는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Being treated. 자, 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treat은 원래 대우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태를 갖다가 이제 동명사를 써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개처럼, 강아지처럼 다시 이제 취급받는 곳으로 돌아왔다. 어떤 개냐? 이제 굴러다녔던 something, 뭔가 안에서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개처럼 취급받는 거죠. 냄새나죠. 지저분해, 저리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취급받는 거죠. 자, The Dursleys hadn't even remember that today happened to be Harry's 12th birthday. 자, Dursley 가족은 hadn't even, 심지어 기억도 못했어요. That today, 오늘이 happen to 하게 되면은 우연히 뭐뭐라고 일치하다, 뭐 일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happen to 하게 되면은. 자, 오늘이 해리의 12번째 생일이라는 걸 갖다 생일이 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못했다. Of course, his hopes hadn't been high. They never given him a real present, let alone cake, but to ignore it completely. 자, 물론 그의 희망은 hadn't been high,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대는 하지 않는다. They never given him, 심지어 이제 주지도 않았어요, 진짜 선물도. Let alone 하면은 무엇을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 표현법이. cake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준 게 없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그냥 ignore, 무시해버렸어요, 완전히. 자, 우리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at moment, Uncle Vernon cleared his throat importantly and said, Now, as we all know, today is a very important day. 자, 그 순간 Uncle Vernon이 어땠어요? Clear, 이거 몇 번 나왔죠? Clear his throat 하면 기침, 헛기침. 헛기침 돼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는 거예요. Clear는 이제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Now,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Harry looked up, hardly daring to believe it. Harry는 위로 쳐다봤어요, 갑자기. Hardly. 이제 hard는 열심히가 아니에요, 이거.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감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내 생일을 기억한 거야? 이런 식으로. This could well be the day I make the biggest deal of my career, said Uncle Vernon. This, 이것은
Could well. 자, 여기서 well을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추측,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 추측의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well을 쓴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런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장 큰 deal, deal하면 거래죠. 거래를 이제 성사시킬 날일 수도 몰라. 내 career, 나의 지금까지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언급하느니 사실은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죠. Harry went back to his toast. Of course. He thought bitterly. Uncle Vernon was talking about the stupid dinner party. Harry는 다시 그의 먹던 토스트로 돌아갔어요. 이제 속마음이죠. Of course, 물론 씁쓸하게 생각한 거죠. Uncle Vernon은 talking about 이 멍청한, 그냥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기분 나빠서 이 dinner party, 저녁 식사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 He'd been talking of nothing else for 2 weeks. 그는 talking. 과거 완료의 진행형이죠. 지금까지 그때, 그러니까 이 시제 자체가 말하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그 밖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2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이거 말고 딴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Some rich builder and his wife were coming to dinner, and Uncle Vernon was hoping to get a huge order from him. Uncle Vernon's company made drills. Yeah. Some rich, 어떤 이제 부자, builder, 이제 집 짓는 사람, 아니면 건축업자,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의 와이프가 온다, 저녁에. 그리고 Uncle Vernon은 희망하고 있었어요. Get a huge, 큰 주문을 받기를. 그도록, 이제 그로부터. 자, Uncle Vernon의 회사는 뭐, 이제 드릴을 만드는 회사죠. 그전에도 한번 나왔죠. 아마 첫 페이지에서. 자, 우리가 좀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think we should run through the schedule one more time, said Uncle Vernon. We should all be in position at 8 o'clock. Petunia, you will be. 자, 내 생각에는 we should run through 하면은 이제 뭐 다시 이제, 한번 run 하면 달려가다가 말이죠. through 통과해서 어디를. 스케줄을 통과해서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다시 한번 이제 스케줄 점검하고, 이제 Uncle Vern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We should all be 다 위치에 이제 자기 위치에 8시에 이제 자기 포지션에 있는 거야. 자, 페트니아 당신은 어디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In the lounge, said Aunt Petunia promptly, waiting to welcome them graciously to our home. 자, 라운지 있겠지. 자, 라운지 그 앞에 그집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부분은 라운지라고 하겠죠? 이렇게 Aunt Petunia promptly 즉시 이제 대답했어요. Waiting to 기다리면서 이제 welcome 그들을 갖다 환영하도록 우리 graciously 하면 이제 우아하게 우리의 집으로 이제 오는 걸 환영한다 그 말이죠. Good, good. And doodly? 좋았어, 좋았어. 자, 그리고 doodly 너는 I'll be waiting to open the door. Doodly put on a foul, simpering smile. 자, 저는 이제 기다려서 이제 문을 열어주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두들리가 이렇게 put on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슨 표정을 짓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foul 아주 이제 좀 약간 사악한 그런 좋지 않은 simpering 하면은 이제 약간 희죽희죽 웃는 바보같이 이렇게 웃는 그런 미소를 이렇게 띄면서 지으면서 May I take your coat, Mr. and Mrs. Mason?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제가 당신들의 코트를 좀 제가 받아들일까요? They love him, cried Aunt Petunia rapturously. 그들은 그를 사랑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겠다. 이렇게 우리 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Aunt Petunia가 rapturously 하면은 막 기쁜데 아주 미친 듯이 기쁘게 막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꾸준히 보컬을 갖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학습하면서 단어 암기 하는 거. 단어 암기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